음악에서 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면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고 결합한 음이 규칙에 따라 이어지면 우리에게 미적 경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래요. 화음은 누가 봐도 단어 뜻이지. 음 높이가 다른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이다. 두음 높이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인 도도는 1도, 한 간격이 차면 도레 같은 경우는 2도. 그럼 도하고 파는 도레미파 4도 이렇게. 다음 삼화음은 3도의 음정으로 쌓아 올린 세 개의 음으로 만들어지는데, 가령 각 음의 명칭은 밑에서부터 근음, 삼음, 오음이라고 한다. 가령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 화음은 또 단어 뜻 계속 나오는 거야. 도미솔, 도레미 3도, 도레미파솔 5도. 근음에서 3도의 음정을 쌓는 미, 삼음. 미에서 다시 3도의 음을 쌓는 솔을 오음이라고 한다. 도레미파솔 오음, 미파솔 삼음 차이. 이렇게. 다시, 이때 솔을 근음으로 삼는 솔시레의 딸림 화음, 파를 근음으로 삼는 파라도는 버금 딸림 화음, 도를 근음으로 삼는 으뜸 화음과 함께 주요 삼화음이라고 한다. 주요 삼화음. 뭐 있어요? 1번 으뜸, 2번 딸림, 3번 버금 딸림. 요세 개를 합쳐서 주요 삼화음이라고 합니다. 정보 다 때려주고 있으니까 알면 땡큐고 모르면은 체크만 하는 거야. 주요 삼화음은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느낌을 주므로 주요 삼화음만으로도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 아, 그래요? 으뜸 화음은 안정감을 주므로 곡의 출발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딸림 화음은 이완되기 직전의 긴장 상태. 으뜸 화음은 긴장 상태에 으뜸 화음으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있다. 버금 딸림 화음은 안정에서 긴장으로 변화, 들뜬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이때 음의 진행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삼화음에 근음을 바꾸기도 한다. 원래의 근음 대신 삼음을 근음으로 하고 나머지를 차례로 바꾸면 첫째 자리 바꿈. 예를 들면 으뜸 화음은 어떻게 시작되는데? 도, 미, 솔. 근데 첫째 자리 바꿈을 하면 미가 근음이 되는 거지. 미부터 시작해 미, 솔, 도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음을 근음으로 하고 도미솔 중에 솔을 근음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 솔, 도, 미 이렇게 되겠지. 둘째 자리 바꿈이라고 해서 으뜸 화음의 경우 솔, 도, 미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 위로 올라가서 솔시레 딸림 화음이야. 첫째 자리 바꿈하면 뭐가 되겠어? 시레 솔 되겠지. 이걸 딸림 화음을 둘째 자리 바꿈하면 레, 솔, 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다음, 음을 가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보라고 하며 단어 뜻 계속 나오잖아요. 화음을 기보하기 위해 그림처럼 높은 음자리 보표와 위에 거 낮은 음자리표를 같이 묶은 큰 보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 얘는 큰 보표구나. 큰 보표의 기준음은 가운데의 도이므로 가운데 도 밑에다가 기준음. 두줄 위에 솔, 두줄 아래는 파가 됩니다.
성부란 또 단어 뜻. 합창을 할때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차지하는 위치다.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담당하는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그냥 저는 요렇게 쓰려고요. 소프라노는 위쪽. 그 다음 알토, 테너, 베이스. 얘네들을 사성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음,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 사성부를 표현할 때 높은 음자리 보표에 소프라노와 알토를, 낮은 음자리에는 테너와 베이스를 기보합니다. 이때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 소프라노, 네모, 베이스, 네모, 둘이 묶어서 바깥에 있는 성부, 외성. 알토와 테너를 내성, 알토, 테너, 둘이를 내성. 맨 아래 성부를 제외한 성부를 상삼성. 아우, 복잡해. 요렇게. 위에 거세 개를 상삼성. 맨 위에 성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삼성이라고 한다. 알토부터 베이스까지를 하삼성. 이렇게. 됐나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세 번째 문단 내용이 그냥 요렇게 몇개 써놓은 글자에 다 들어간 겁니다.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 그림이 나오면 가만두지 말라. 옆에다 뭐라도 쓰라. 이거지. 주요 삼화음을 내기 위해선 사성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네개중한 성부가 음 하나를 중복해서 화음을 표현하는데, 근음이나 오음만 중복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엄청 눈에 거슬리는 문장인 거죠. 이렇게. 왜냐? 그냥 요 정도는 기억해 두는 거지. 뭐뭐만, 뭐뭐뿐이다. 오지, 단지.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들에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삼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사성부 중에 한 성부가 음을 중복해서 표현하는데 근음이나 오음만 중복이 가능하다. 도미솔 중에서 어떻게? 도솔. 얘네만 중복이 가능하다. 괜찮아? 이때 중복하는 음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필요는 없어. 가령 근음이 솔이면 한 옥타브 위에 솔을 중복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음에서 상삼성의 음역이 한 옥타브 안에 들면 건반 악기로 연주하기 쉽지만 대조 한 옥타브를 넘으면 손가락으로 건반을 다루기 어려워져서 현악기로 연주하는 게 유리하다. 한 옥타브 안에서는 건반 악기. 한 옥타브가 넘으면 현악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는 화음을 화성이라고 한다. 단어 뜻. 화성의 진행에는 한 성부 진행과 두 성부 진행이 있다. 큰일 났네. 지금까지는 쭉쭉쭉쭉 단어 개념을 정리만 해줬는데 다섯 번째에서 갑자기 분류 시작했다고. 옆에 나눠서 적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화성은 한 성부. 다음 두 성부 진행이 있습니다. 한 성부 진행에서 음이 올라가면 상행, 내려가면 하행. 또한 음이 2도로 움직이면 순행, 도에서 레 가고, 솔에서 라 가고, 시에서 도 가는 거. 2도만 움직이면 순차, 3도 이상 움직이면 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가령 도에서 그 다음 미를 내면 도레미, 올라가니까 상행, 3도가 높아졌으니까 도약이다.
한편 일단정지 화성에서는 상행과 하행이 있고 순차와 도약이 있습니다. 순차와 도약이 있어요. 다음 두 성부 진행에서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반진행은 한 성부가 상행이고 다른 성부는 하행인 진행. 경사진행은 한 성부가 같은 음을 내는데 다른 성부는 상행, 하행. 병진행은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해. 유사진행은 두 성부 모두 상행이거나 모두 하행이지만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달라지는 것. 너무 많아지기 전에 쓰자. 두 성부에는 뭐 있어요? 반진행, 경사진행. 그 다음 병진행, 유사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한번 할까 하거든요. 어떻게? 반진행은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내려가는 거. 하나가 내려갈 때 하나는 올라가는 거. 경사진행은 한 성부가 같은 음을 낼때 올라가거나 같은 음을 낼때 내려가는 거. 이러면 경사진행. 병진행은 두 성부 간의 음정이 동일한 거. 똑같은 간격으로 올라가거나 똑같은 간격으로 내려가면 병진행. 유사진행은 둘다 상행이나 하행이지만 음정이 달라지는 거. 그냥 이 정도 느낌인가? 하나 올라가는데 얘는 요만큼만 올라가. 하나는 훅 내려가는데 얘는 더 급하게 확 내려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유사진행. 이 정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한 옥타브 안에서 소프라노가 라라시도를 낼때 알토가 똑같이 밑에가 도도 레파를 낸다고 생각합시다. 이때 세 번째 음까지는 음정이 6도를 유지함으로 병진행. 그런가? 도레미파솔라 6도. 다음 레미파솔라시 6도. 네 번째 음에서 파솔라시도 5도지. 그래서 두 성부 모두 상행이고 유사진행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둘다 똑같이 변해 병진행. 여기에서는 차이가 생겼어? 올라가면서 차이가 생겼어. 상행이면서 유사진행. 됐을까요? 방금 읽은 것 같고 7번 문제를 풀수 있어서 힌트 드리면 7번 먼저, 그리고 나머지 4, 5, 6번 순서대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써주셔야지. 여기에는 소프라노, 그 다음에 알토, 테너, 베이스. 다음, 요 뭐예요? 솔, 레. 옆에 거는요? 솔, 미. 그 다음, 라, 파. 우리 몇 도인지 알수 있잖아요. 솔라시도, 레. 잠깐만, 솔라시. 솔림파 솔라시도 레 어허 다섯 개 솔라시도 레미 여섯 개 라시도 레미파 여섯 개 다음 얘는 음이 솔시 솔라시 삼도 그 다음 얘는 도 얘도 도죠 1옥타브 다음 얘는 누구야 도레미 파 솔라시도 라고 하니까 파솔라시도 오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 정도 해놓으면 되지. 1번 A에서 B로 진행될 때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건 누군데 제일 위에 게 소프라노 아니야? 도약 진행을 합니다. 레에서 미, 미에서 파, 레, 미, 이도, 미, 파, 이도. 도약 진행은 3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약 진행을 합니다. 틀린 얘기지. 2도만 올라갔으니까 순차 진행이지. 1번 탈락.
2번 A에서 성부 간에 중복된 음과 A에서 성부 간에 여기에서 중복되는 뭐 있는데? 솔 C에서 중복된 거, 여기에서 중복된 거뭐 있는데? 파 서로 같다? 아니요, 서로 다르죠. 다음 3번 B에서 C로 진행할 때 높은 음자리 보표에서는 어디? 여기서 높은 음자리 보표에서 유사 진행이 나타납니다. 유사 진행이면은 옆에 잠깐 가서 다시 볼까? 유사 진행이었으면은 뭐였지? 이렇게 둘이 같이 올라가거나 둘이 같이 내려가는데 이 폭이 달라지면 유사 진행이야. 그러면 다시 와서 볼까요? 얘는 레미파. 하나씩 진행이 되는데 얘는 솔솔라. 아, B에서 C로 진행할 때 미파 하나 올라갔고 솔라 하나 올라갔지. 유사 진행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나란히 진행되는 거니까 병 진행이지. 나란히. 병 진행. 3번 틀리죠. 4번 테너와 베이스가 테너와 베이스면 누구 보면 돼? 밑에 거 낮은 음자리표 얘네 보면 되지. A에서 B로 진행할 때에는 반 진행을 하나는 높아졌는데 하나는 낮아졌죠. 그러니까 반 진행 맞지. B에서 C로 진행될 때에는 하나는 유지되는데 하나가 올라갔죠. 그러면 경사 진행 4번 맞는 얘기. 상삼성의 음역에 따라서 상삼성이면 위에 거세 개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연주 악기를 고려할 때 C에서는 현악기보다 건반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뭐 나왔었지? 한 옥타브 이내에서는 건반악기, 한 옥타브 넘어가면 현악기. 그랬는데 어떻게? 파파 한 옥타브 넘어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현악기보다 건반악기 아니요. 건반악기보다 현악기로 연주하는 게 유리합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문제의 시작과 끝은 뭐나? 최소한 요 정도는 써놓고 시작하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6번에 나오는 보기에 또 써놓을 말들 써놓는 거지. 쓰다 보면 끝나. 주요 삼화음은 으뜸, 딸림, 버금딸림 한번 이상 사용하여 다음 내용을 네 마디로 표현하려고 한다. 마디 1에서 마디 4 순으로 진행이 되어 평온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다. 평온해. 이야기가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누구로 시작하면 돼? 으뜸화음으로 시작하면 돼. 으뜸화음 뭐였었지? 도미솔. 난이 정도만 써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봄 기운에 어머 흥분되어서 집을 나와 타지를 떠돌아. 흥분되어 있어. 앞에 뭐 나와 있었지? 버금딸림하고. 버금딸림은 뭐였었더라? 파라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향을 그리워한다. 뭘 쓸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안정을 되찾습니다. 일단 안정적이야 으뜸화음. 다시 도미솔. 근데 으뜸 버금딸림 뭐야 딸림화음 중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라고 이야기하면 딸림화음이 있었지. 딸림화음은 기본음이 뭐였었더라? 솔, 시, 레. 이렇게 하면 끝. 다음 마디 1과 마디 4는 자리 바꿈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화음을 사용하고, 그럼 또 위에다 쓸까? 마디 1, 도미솔. 마디 4, 도미솔. 마디 2는 첫째 자리 바꿈. 마디 2가 뭐였지? 파라도였죠. 한 번만 자리 바꾸면 얘가 근음이 되는 거 아니야? 라가? 그러니까, 라도, 파. 이렇게 되겠지. 마디 2는 라, 도, 파.
다음 마디삼은 둘째 자리 바꿔 솔시레를 한번 바꾸면 시로 시작, 두번 바꾸면 레로 시작이니까 레솔시 가겠지. 마디삼에서는 레솔시 이렇게 갈 겁니다. 끝났어. 기억. 마디일은 연주 순서가 첫 번째, 평온함을 표현한다. 마디사는 안정을 표현한다. 둘다 으뜸화음을 사용하겠군. 기억 맞는 얘기지. 다음 마디2에서는 봄 기운에 의한 감정, 집을 떠나 있는 상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마디2는 딸림 화음이 아니라 버금딸림 화음. 마디삼은 해당 마디 내용과 뒤따르는 거,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해. 처음으로 돌아가려는 건 버금딸림이 아니라 딸림이지. 니은 탈락. 마디2에서의 금은, 마디2는 누가 금음이야? 라. 마디3의 금음은 제일 밑에 있는 거, 레. 으뜸화음, 도, 미, 솔. 에 없는 음이겠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4번. 선생님, 여기 옆에 있는 얘가 으뜸이고 버금이고 딸림이고 으뜸이고 이런 건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요 부분에 확인이 있었었지. 그러니까 제네로 근거를 찾는 거였지. 됐었어. 다시 4번, 5번은 또 비교적 어렵지 않죠? 4번, 5번 확인하러 갈게요. 4번. 둘째 자리 바꿈한 으뜸화음. 으뜸화음 뭐였었지? 도, 미, 솔. 한번 자리 바꿈하면은 미, 솔, 도. 두번 바꿈하면 솔, 도, 미. 한번 자리, 둘째 자리 바꿈을 하면은 뭐가 돼? 솔, 도, 미. 근음은 솔이 됩니다. 맞는 얘기지. 사성부 중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외성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해놓으면 소프라노와 베이스를 바깥에 있는 성부다라고 해서 외성 2번 맞지. 화성은 화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게 한 거다. 이건 누가 봐도 단어뜻 설명해 놓은 건데, 위로 올라갈까? 요쯤에 있었을 걸? 여기 있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는 화음을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번. 화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어지게 한 것, 화성. 맞는 얘기지. 4번. 높은 음자리와 낮은 음자리를 같이 묶어서 큰 보표라고 합니다.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묶여 있는 것을 큰 보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 다음, 마지막 5번. 답은 5번인가 본데. 도약 진행과 3음 이상 높아지는 거죠. 병 진행은 나란히 가는 거. 한 성부 화성의 진행과 관련된다? 그럴 리가요. 우리 옆에 써놓은 거 있어. 여기 봐. 병진행은 두 성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5번 틀린 거지. 됐을까? 이게 자꾸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고민을 해봐도 돼. 쓸까 말까, 쓸까 말까. 근데 분류한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분류한다? 그때는 무조건 쓰는 게 유리할 거예요. 제목, 뭐야, 키워드만이라도. 다음 5번 문제 보러 갈게요. OX 문제지. 내성에 해당하는 두 성부. 내성에는 뭐가 있지? 내성, 내성. 아까 여기 썼네. 알토, 테너. 알토, 테너는 상삼성, 위에 거세 개. 얘 포함이 된다. 맞는 얘기지. 그림에 기보된 파와도, 도와 솔은 음정이 오도다. 그러면 파솔라시도 5도. 도레미파솔 5도. 둘다 5도입니다. 맞지. 사성부로
도가 근음인 으뜸하음을, 으뜸하음 뭐였었지? 도미솔을 내려 할 때에는 미를 중복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할 수가 있지. 왜? 중복할 때는 뭐, 잠깐만. 중복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은 누구를 중복하지? 근음이나 오음을 중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미솔 중에 중복할 수 있는 건 도하고 솔밖에 없어. 미는 못. 그래서 3번 틀려. 그 얘기가 어디 있는데요? 아까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여기야. 사성부 중한 성부가 음 하나를 중복해서 화음을 표현하는데 근음이나 오음만 중복합니다. 도미솔 중에서는 누구만? 도하고 솔만. 처음 거랑 끝에 거만 반복할 수 있다고. 근데 가운데 거 미는 반복 못해. 그래서 정답 틀린 건 4번. 알토와 테너가 병진행일 때, 병진행은 뭐였었지? 똑같이 올라가거나 똑같이 내려가는 것. 알토가 상행이면, 알토면 밑에 거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치. 알토가 상행이면 테너도 상행입니다. 괜찮죠? 큰 보표에서 기표되는 하삼성. 하삼성은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높은 음자리 보표에 기보되는 건 위에 거두 개였었잖아. 소프라노, 알토. 높은 음자리에 기보되는 성부가 있습니다. 누구? 알토 이야기하는 거네. 맞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일단 정지.